이제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하이원 축제파크에 자, 두 달 전에 초청 공연을 초대받고, 계약이 되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까 우리 또 관계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구정 때도 저희를 초청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자, 시간대가 되면은 우리 열차를 타시는 분들, 또 저기 탄광천으로 모노레일을 타시러 가시는 분들 이렇게 해갖고 놀이기구를 타시는 분들 때문에 사람이 왕창 몰렸다가 또 시간이 되면은 왕창 기구 타러 지금 셔틀버스 타러 싹 다 가셨어요. 가셨더라도 자, 저희가 공연을 하는 거는 자,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방송도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유튜브로다가 실황을 보실 수가 있고 탄광 속까지 예, 공연 소리가 들리도록 저기 놀이기구를 타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숙소에서 나는 가기 싫다 아, 잠깐 숙소에서 쉴란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보이지 않아도 열심히 예, 공연을 해보이는 모습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찌니아를 신청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쵸? 아우이 뒤에 놀이기구 타러 안 가셨어요? 아버지 왜 안 가셨어요? 딴 사람들 다 가고 안 가셨어요? 그러면은 이 뒤에 분들을 위한 공연을 또 해야 되겠네요. 아까 허공은 누가 신청하셨어요? 허공 신청하신 분 가셨어요? 아, 난 허공 신청하시는데 난 순간적으로다가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잖아. 뒤통수 볼 줄 알았잖아.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허공을 옛날에 살아생전에 좋아하시더만 허공을 신청해서 난 아버지가 오셨나 했네. 자, 우리 거기 보면 1-3번에 용팔아! 용팔아! 여기 북치고 장구치고 너 혼자 해라. 왜냐면은 우리 한매친 품바 타령 어제 하려다가 못했는데 이따가 또 다른 분들이 저 속에서도 보시도록 오래간만에 한매친 품바 타령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못하나 싶어서 하시니까 오늘 해드리도록 하자. 그래도 각설이 초청을 했는데 한매친 품바 타령 한번 가야 되지 않겠나? 됐나? 여자 키를 눌러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 여자 키를 눌러갖고 가야 된다. 자. 음악 큐 안 된다. 네가 준비가 돼야지 음악 큐가 되는 거야. 응. 자, 음악! 용팔아 북치고 장구치고 1절엔 장구 2절엔 북! 가자! 나는 지금 팔을 한쪽 못 쓰기 때문에 북이든 장구든 아무것도 못 칩니다. 자, 준비됐으면 가자! 이야! 네.
좋은 일만 생기고 안 좋은 것은 다 물러가도록. 자, 우리 삼척의 하이원 파크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라고, 자, 한매친 품바타령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자, 아주 우리 아들이 차를 잘 타네. 면허증 그거 학원도 안 다니고 배웠는가 봐. 오른쪽 왼쪽을 참 잘하는데. 자, 저희 예, 지금 이제 우리 모노레일을 타러 가신 분들 내려오기 전에 예, 공연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내려오시면 그때 돼서 엿을 한 바퀴 더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샀나 했어요? 역값 안 받아요. 역값 안 받아요. 그냥 역 가져가세요. 내 마음이요. 어. 그 증 있잖아. 역값을 주고 싶으면은 역값은 필요 없고 여섯 공짜로 가져가고 용팔이 과자 사 먹으라고 과자 용돈으로 주고 가. 자, 그리고 우리 예 공꼬라니까. 저금이야 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지금 나라에서 2만원씩 핸드폰 요금 받는 상황이 지금 힘드니까는 그 핸드폰 요금에 보태쓰게나. 예, 감사해요. 자, 우리 요즘에 참 좋아하는 노래죠. 꽃당신 한 곡 갈까요? 자, 그래요. 꽃당신 가고 이따가 또 우리 리메이드풀 장타령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멀리 탄광 속에서 들으시는 분들 관광객분들을 위해서 갑니다. 꽃당신 갑니다. 어이쇼. 음악이 너무 커요. 예. 어이쇼. 영팔이 꽃당신 저만 보.
감사합니다. 자, 박하야. 그 2번 마이크를 올리는데 많이 올리면 안 되고 한 점으로다가 10이 조금 되기 전까지 올려놔 봐. 어, 2번 마이크 해. 2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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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한 10 정도까지 해봐봐. 10. 해, 해. 해, 됐어. 어, 너 많다. 조금 더 내려. 한 눈금 반 정도만, 조금만 내려. 해, 해, 됐어. 이렇게 하고 꼭. 아, 너무 많이 내렸어.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에? 됐어. 세상 만사가 들어왔어요. 세상 만사. 자, 팔이 아파 마이크를 못 잡겠어요. 자, 그러면 세상 만사 멋진 인생 떠날 수 없는 당신 아미새까지 우리 신나게 한 바퀴 놀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손지예요? 손지가 책상 다리를 딱 하고 있는 폼 보니까는 아주 보통 용감한 폼이 아니요. 책상 다리가 아주 멋있어요. 장군감일세. 자, 박정식이, 그러니까 내 뭐라 하더라, 세상 만사 멋진 인생 떠날 수 없는 당신 아미새. 떠날 수 없는 당신은 한 키 올리고 스피드는 150으로, 아미새는 153으로 갑니다. 뭐가 있어요? 자시삼경. 자시삼경 언니 고향 동생 김다나. 어, 에? 아니 아니. 자, 준비됐으면 세상 만사하는 스피드 150.
예약을 해하고 내 지금 장구가 되나 안 되나를 실험을 해봤는데 왼쪽 팔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우리 저 노래 부르면서 장구를 치자고 북을 늦히고 팔 아픈데 하자. 그래서 야, 어떡하냐. 배운 게 도둑질이고 입이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기는 해야지 될 거 아니냐. 그치? 쭈글러줘. 한 번만 쭈글러줘. 니 박하면 쭈그르고 난 안 쭈그르더라. 응? 니 옛날에는 나 따라다니고 화장실에 따라다니는데 언제 웃으면 이제는 막 튕기냐. 자! 떠날 수 없는 당신, 아미새, 스피드 조금 땡겨서, 응? 자시삼겹구 좀. 응, 할 수 있겠냐고? 몰라, 한번 해봐갖고 안 되면 못하는 거고 우선 해보자. 아니, 그건 빼고. 떠날 수 없는 당신이라고 아미새만. 내가 한 번에 나가려다 좀 쉬는 시간을 가진겨. 자, 디스코 5번을 넣고 스피드를 좀 땡겨야 될 거다. 디스코 5번 넣고 스피드를 한 155. 지금! 네? 디스코 5번 넣고 땡기세요. 돌리세요. 스피드 155.
세상에. 아, 그쪽 동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 놀이기구 타러 안 가셨나봐요. 예? 놀이기구 타러 안 가셨나봐요. 엄마, 강아지 데리고 오신 엄마. 그러세요? 아우, 세상에. 어디 멀리서 오셨어요? 어디 태백에? 예? 태백에서 오셨어요. 태백 좋더라고요. 먹을 것도 많고 되게 좋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나는 태백을 제가 공연을 몇 번 가봤는데 그렇게 시간을 조금 가져보긴 처음이에요. 이틀 밤을 태백 시장 옆에서 잠을 잤잖아요. 황지동에서. 근데 좋더라고. 인심도 좋고. 자, 혹시 좋아하는 노래나 뭐 있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 뒤에 아까 다들 어디 가셨으면 또 다시 들어오셨네. 자, 그러면 우리 자 놀이기구 타러 가셨다 오시면 제가 엿을 나머지를 나눠드리도록 하고 계속 예, 노래를 더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장구치구를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네. 이게 장구치구가 아무리 봐도 안 되네. 예, 용팔이가 신청하신 노래. 용팔아, 내가 노래를 네가 신청한 걸 해주면은 네가 북장구 열심히 쳐야 된다. 네, 알았습니다. 자시삼겸 여자 키를 눌러서. 자, 알았지? 자시삼겸 음악 큐. 안 줬어 임계신이 된다.
날 죽이시오. 물 좀 먹고 하자. 아니 거기서 갑자기 님이 눈물. 아이고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거 사람 죽건데. 아이고 오래간만에 체력이 되니까는 바로 일을 시키네. 그치? 내가 눈이 안 보여갖고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쇼. 자, 세훈아 친구처럼 갑니다. 보고 싶은 당신 하고 사주팔자 그럼 주세요. 자 그러면 엿을 지금 우리 한 25개 정도 남았어요. 이 뒤에랑 지금 저 오시는 분들 자 마지막 엿을 드리도록 엿 여기 엿 좀 챙겨주세요. 예 엿 여기 아니 이제 곧다 냅두고 드시는 분들 여기 지금 못 오신 분들 못 드신 분들 드리세요. 저 엿 냅두고 예 엿 드리세요. 자 엿은 아 지금부터 이제 25분 차츰차츰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좀 낯이 설다, 엿을 못 드셨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게 하이온 추추파크에서
특별히 예, 한가위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복엿을 예, 나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이제 남은 게 25개입니다. 자 이제 지금 25분에게만 무료로다가 엿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제가 이제 노래 두 곡 하고 이제 바깥분 바로 다 바꿔요. 자, 제리아의 사랑아 오라버니까지 하고 이제 바깥분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자, 면허증을 따서 열심히 돌리세요. 자, 제리아의